자, 문제 3번도 계산 문제네요. 자, MBD, ICOD 구하는 겁니다. 요거 공식이 있죠, 여러분. 어떤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죠. 우리 BOD, COD 관계가 있잖아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나온 거 보면은 MBD, ICOD 나와 있고, COD, 그죠? SCOD, 그 다음에 BOD5, SBOD5, TSS, V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관계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요 관계로 봐야 되죠. 우리 COD는 물에 녹는 COD, SCOD와 물에 안 녹는 것들의 COD, ICOD로 나눌 수 있고, 이 COD는 다시 생물 분해되는 BDCOD와 생물 분해 안 되는 MBDCOD로 나눠지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BDCOD는요, 여기에 이제 SBDSCOD, BD 붙이는 건 똑같이 ICOD로 또 나눠지고, 그 다음에 MBDCOD는요, MBDSCOD, MBD, ICOD 이렇게 나눠지고, 얘네 둘이 더하면 BD랑 MBD 합치면 전체 되죠. 그래서 SCOD로 요거 요거 더하면 이거 전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3 곱하기 3 매트릭스 나온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MBD, ICOD 얘를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거고, 지금 주어진 거 보니까 COD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SCOD 주어져 있어요. 380. 그 다음에 BOD5가 주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또 요거. BDCOD는 뭐랑 같나요? 네, BODU랑 같아요. 그죠? BDSCOD는 SBODU랑 같고, BDICOD는 네, IBODU랑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BOD와 BODU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BOD5와 BODU 간의 관계는 곱하기 K 한 거랑 같죠. 요 관계가 BODU, BOD5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IBODU가 있다. 그러면은 IBOD5와도 K만큼. 그 다음에 SBODU도 그냥 BOD, SBODU와 SBOD5와 K만큼 이렇게 차이 나는 거. 그렇죠? 요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어진 게 BOD5, 그 다음에 SBOD5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SS와 그 다음에 VSS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지금 우리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빙고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 위에 두 개를 알든가, 아니면 얘네 둘을 알든가, 한 줄, 일단 빙고를 하려면 한 줄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여기 COD, SCOD 나와 있으니까 ICOD는 우리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예요? 네, 857 빼기 380일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건이 BDICOD만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IBODU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게요 KOD5, 아니 KOD가 아니고 BOD5가 468인 거 알고 있고요. 얘가 SBOD5가 214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우리 그리고 지금 K 값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 간에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BOD5도, BOD5는 IBOD5 플러스 SBOD5. 요 관계를 다 가진단 말이에요. BODU도 IBODU 플러스 SBODU.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 K로 묶을 수도 있겠죠. 얘는 K, IBOD5고, 얘는 K, SBOD5고. 그죠? 요렇게도 지금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걸로 우리는 결국에는 이 관계식 가지고 지금 IBOD5도 구할 수 있고요. K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IBODU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해 볼까요? 자, 요 식을 써볼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 구하는 게 요거예요. IBOD5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네, BOD5 468에서 SBOD5 214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거부터 빼주면 우리 IBOD5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시면 4, 5, 254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뭘 구한 거예요? IBOD5 구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요 공식 쓰는 거죠.
I, BODU를 구할 거예요. 얘는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네, K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K가 1.7이죠. 그래서 1.7이 곱하기 254. 여러분 계산기 넣을 땐 그냥 1.7이 곱하기 요거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이 IBODU 값이 뭐랑 똑같아요? BDICOD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BDICOD 값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436.88 나와요. 그래서 요 값이 결국에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네, 436.88. 그럼 우리 NVDICOD는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랑 더해서 얘 나오니까 우리 NVDICOD는 요 ICOD 값에서 ICOD 값이 요거 계산하시면 477이죠. 477 빼기 436.88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40.12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값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값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관계식, 공식이 이거 하나가 있었죠. COD 공식.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있었죠. BOD 공식.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BOD 간의 또 공식. 그 세 개를 가지고 결국에는 조합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구할 때 빙고 게임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 줄 알던가 아니면 얘 한 줄 알던가 둘 중에 한 줄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걸 보고 이 한 줄을 쓸지 이 한 줄을 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 지금 이 한 줄을 쓰는 게 낫겠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관계식을 통해서 요 한 줄의 값들을 구하셔서 결국에는 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암기예요. 그죠? 외워서 그냥 보고 산수 계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